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에서 왜 나는 赵福斯의 활약 덕분에 겨우 경찰서에서 풀려나게 되는데 이 하이터라는 이 문무를 겸비한 또 한 명의 행동대장도 얻었고 아주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가 지났고 이 요번 이야기는 왜 난 일당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니고 또 다른 한 놈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요 난강 구역이 밑에 서판 구역이 강바즈 머즈라는 놈인데 이 머즈라는 놈은요 서판 구역이 흑사회의 두목이기도 하지만 이 도박이 아주 환장을 하는 도박꾼이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그 옛날 이 초수의 수하인 쇼크 같은 놈인데 그날도 심심해난 머즈는 저 위쪽의 숭베이 구역으로 도박 원정을 가려고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곳 숭베이 구역이 강바즈 양뼈라는 건달이 이 도박장을 아주 아나 크게 오픈했으니 말입니다. 네, 오늘 이 각 지역이 강바즈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젠 조스가 죽은 지 3년이나 흘렀었고 이 할빈이 각 구역에서는 새로운 세력들이 일떠나서 이 다들 대가리를 서는 놈들이 한 놈씩 생겨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 놈들이 서로 누구의 대가리가 더 큰가 비기며 싸우다가 이 할빈 전체 근육님으로 통일되는 건데 마우즈는 그 93년도에 이미 AMG 600셀 그 벤츠를 타고 다니는 놈이었다고 합니다. 이 차량이 대가리가 이 호랑이를 닮았다고 해서 중국에서는 호랑이 대가리 벤츠라고 불리는데 이 벤츠는요 그 당시 중국 돈 100만 위엔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월급이 이 100 위엔이나 되까마까한 중국에서는 어마어마한 고가 차량이겠는데 마우즈는 이 서판 구역에 꽉 주름 잡고 이러하게 잘 나가는 조폭 두목이었다고 합니다. 왜 쇼헤야 내다 마우즈 그 오늘 심심한데 저 숭베 쪽이나 한 가보지 뭐. 숭베 양뼈가 이 도박장을 오픈했다는데 가서 좀 쓸어 담아야 하지 않겠나. 네, 이 머즈는 전에 쇼크처럼 이 도박을 좋아했었으며 또 한 가닥 좀 하는 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쇼회는 형님 숭베 구역이요? 아니 그쪽은 못 사는 시골 동네잖아요. 거기서 도박장을 한다면 뭐 다들 돈도 없는 것들이 소꿉장난 하는 게 아닙니까? 사실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북쪽의 후란 구역, 숭베이 구역과 떠와이 구역은 엄청 낙후한 지역인데 이 북쪽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후진 동네였었으며 후란 지역이 제일 북쪽은 뭐 더더욱 볼품없는 동네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머즈는 캬 너가 뭘 잘 모르는구나. 숭베이 구역에 모래가 많잖아. 그쪽에 모래 장사를 하는 사장님들이 많은데 이야 이 어마어마한 돈을 쓸어 담고 있어. 또한 좀 논다 하는 건달들도 다 그쪽에 가서 도박을 하니 놀만 할게다. 심심한데 뭐 하겠니? 가자! 여기서 쇼회라는 놈은 서판 구역에서 활약하는 다른 자그마한 조폭 조직이 두목이었었는데 마우즈가 서판 구역이 강바즈이긴 하지만 이 전체 서판 구역에 다른 조직들이 생존을 못하게 하는 건 아닌데 다른 크고 작은 조직들이 이 일정하게 질서를 만들고 서로 함께 나눠 먹으면서 살고 있지만 이 그 중에 세력이 제일 센 게 마우즈였었으며 강바즈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이 쇼회라는 놈은 항상 몸에 권총을 차고 다니면서 까딱어떻게 마음에 안 들면 냅다 그냥 뽑아버리는 아주 막 나가는 놈이라고 합니다. 하여 마우즈는 이 쇼헤이 확실한 성질을 좋아하면서 항상 가까이 뒀다고 하는데 또한 이러한 데를 놀러 가게 되면은 어느 조직이 두목 정도를 데리고 다녀야 이 자기 멘트가 설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마우즈는 쇼헤이 하나만 데리고 그 숭베 구역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서판 구역이 마우즈입니다. 양뼈 뼈거가 이 도박장을 오픈했다 해서 이렇게 멘트를 주러 온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하하하하 서판 구역이 강바즈 마우즈 마우거가 오셨군요. 이러면 내 멘트가 제대로 서지. 자 편안하게 게임하오. 그리고 이 게임이 다 끝나고 나면 우리 어디 가서 한잔 진하게 하고 오냐? 마우즈가 왔다 하자 양뼈는 아주 싱글벙글해 하는데 다들 이 강호바닥에서 같은 계급이었었으니 서로서로 멘트를 챙겨주며 사는 거죠. 양뼈는 안에 노름을 하는 큰 손으로 인사를 쭉 시키고는 그렇게 게임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시절에는 말입니다. 아직도 이 파이주라는 노름을 계속해서 했다고 하는데 혹시 짱조어린 편에서 기억나십니까? 짱조어린이 이 노름을 하다가 이 자신이 대퇴의 살점까지 쫙 도려대면서 아주 생쇼를 했었는데 마우즈는 그 도박장에서 먹고 싸고 놀고 또 먹고 싸고 놀고 3일 동안을 놀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3일 동안을 놀아도 뭐 별로 따지도 못했었고 잃지도 않았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밋밋하게 지내던 네 번째 날이었다고 합니다. 마오즈는 또 일찌감치 아침 9시부터 이 도박장에 도착했었는데 그러자 도박장 안에는 뭐 네 대여섯 명밖에 없었고 썰렁했다는데 어? 벌써 왔니? 누가 보면 너 마오즈가 사장인가 하겠다야. 아니 뭐 내보다도 더 열정이 많다니. 어? 양뼈는 아주 싱글벙글해 하는데 자자 뭐하오? 시작하지 뭐. 이렇게 쭈뼛쭈뼛해 앉아서 뭐 하겠소. 빨리빨리 우리 한판 하기요. 하지만 말입니다. 이 파이주라는 놈은 쫑이라고 대가리를 서는 놈이 있어야 했다는데 하지만 그 대가리를 서는 놈은 이 혼자서 그 게임에 참가하는 놈들과 이 다 붙어야만 한다고 합니다. 하여 따면 엄청나게 따겠지만 또 잃게 되면 겁나게 잃는다고 하는데 보통은 10시가 넘어야 이 큰 손들이 와서 대가리를 서고 게임이 시작되지만 지금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거 뭐 대가리를 서겠다는 사람도 없고 그냥 이렇게 멍하게 있겠소? 우리 그냥 짜증 화나 놀까? 여러분 이 중국에서 도박은 말입니다. 돈이 제일 많이 움직이고 제일 빨리빨리 진행되고 또한 제일 짜릿한 게 바로 이 짜증화라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 구체구에서 이 가이드를 할 때 맨날 이 노름을 했었는데 참가하는 사람이 몇 명이든지 상관없이 이 시작하게 되면 모두 다 기본 판을 10위엔씩 먼저 다 깔고 시작하는데 만약 누가 요번 판을 따게 되면 요 기본금까지 함께 다 따가는 거죠. 그리고 매 사람마다 이 앞에 카드 3장씩 나눠주는데 안 보이게 엎어놓거든요. 그리고 한 명 한 명 차례대로 이 돈을 걸기 시작하는데 돈을 걸 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나의 3장 카드를 안 보고 이 무작정 거는 건데 이를 먼파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먼저 예를 들어서 이 안 보고 하는 걸 10위엔씩 낸다고 합시다. 그러면 밑에 사람도 이 자신이 카드를 안 보고 10위엔씩 따라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내 깡이 있다 그럼 안 보고 이 15위에는 걸 수도 있는 거죠. 무조건 전의 집과 이 같게 내거나 아니면 더 많이 내야 한다 이 말이죠. 하지만 말입니다. 나는 오늘 운수가 별로다. 나는 내 카드를 보고 이 좋으면 계속 고고하고 이 안 좋으면 접겠다 하게 되면 그럼 자신이 이 카드를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이 내 카드가 엄청 좋다? 그러면 계속해서 걸어야 하잖아요. 전에 집에서 카드를 안 보고 이 15위엔을 걸었으면 나는 카드를 봤으면 이 계속해서 하려면 이제 30위엔을 내야 된다 이 말이죠. 이어 내 차례가 끝나고 다음 상대방 차례이죠. 난 그래도 자신 있다 내 똘 굽다 하게 되면 이 카드를 계속해서 안 보고 15위엔을 내든지 아니면 더 많이 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카드를 보고 계속하는 사람은 더블로 30위엔 혹은 더 많이 계속해서 내고 그렇게 판이 점점 더 커지는 거죠. 하지만 말입니다. 나는 계속해서 카드를 안 보고 이 몇 판을 계속해서 하고 이 상대방은 카드를 보고 계속 더블로 계속 내잖아요. 그러면 이 카드를 보고 이 계속해서 돈을 내는 사람은 엄청 좋은 패일 가능성이 많겠죠. 그러면 그제야 이 내 패를 보는 거죠. 근데 어라? 이 내 패도 좋다. 그러면 계속해서 30위엔씩 내든가 아니면 판돈을 높여서 50위엔씩 내든가 100위엔씩 내든가 그냥 끝이 없는 거랍니다. 그러면 이 판이 어떻게 끝나냐? 만약 돈이 거덜나거나 뭐 내 패가 애매하게 좋아서 이 패를 펼치고 싶다면 또 원래 보고 거는 판돈이 더블로 이 200위엔을 내야 그 상대방이 패를 보고 승패를 낼 수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따따블을 못 내겠으면 그냥 패를 버리고 돈을 그냥 상대방이 다 먹어가는 거죠. 그야말로 이 노름은 배짱 싸움이고 그 상대방이 마음을 읽는 싸움인데 도박들 중에서 제일 짜릿하고 이 단방에 올인할 수도 있는 게 바로 이 짜증화라고 합니다. 만약 두 명이 마지막에 남았는데 이 둘 다 엄청 좋은 패를 갖고 있으면 누가 먼저 끝내려고 하겠습니까? 계속해서 돈을 걸고 걸고 또 걸겠죠. 하지만 이 진짜 잘 노는 놈들은 심리전을 잘 이용한다고 합니다. 패를 안 보고 한 10판을 10위엔씩 걸고 상대방은 패를 보고 20위엔씩 걸었잖아요. 하지만 내가 만약 이제 패를 보고 1000위엔을 걸면 어떡하겠습니까? 상대방이 계속 가려면 1000위엔을 내야 하고 내 패를 확인하고 끝내려면 2000위엔을 내야겠죠. 그러면 쫄리는 놈은 그냥 패를 버리게 되는데 네 그러면 나는 그냥 다 돈을 먹게 되잖아요. 네 하지만 이 내 패는 진짜 똥패일 가능성이 엄청 크거든요. 내가 가진 게 아무리 똥패여도 내가 엄청 좋은 카드인 것처럼 이 연기를 하면서 큰 돈을 걸게 되면 이 상대방은 쫄아서 포기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상대방이 2000위엔을 내놔서 이 패를 비교해 보게 되면
상대방이 먹을 수 있는 거고요. 하여 2,000위엔을 내서 승부를 보냐, 아니면 그냥 버리냐, 아니면 그냥 1,000위엔씩 내고 계속해서 고고하냐가 이게 문제인데요. 하지만 내가 이 다음 판에 4,000위엔을 걸면 어떡하겠습니까? 이렇게 판이 끝도 없이 커지는 거라고 합니다. 그럼 상대방이 나의 패를 확인하려면 8,000위엔을 내야겠죠. 아예 보통은 제일 많이 걸어서 얼마를 끝으로 한다고 정하고 시작하는 경우도 많은데, 제가 짜징화를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앞으로도 이 게임이 많이 나올 테니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조폭 건달 놈들이 특히 이 노름을 엄청 좋아하는데, 이어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마오즈가 짜징화를 안 하겠냐 하고 물어보자 다들 좋다고 하는데, 이어 그 6명은 다들 앉아서 이 짜징화를 시작했었는데 말입니다. 네, 이 마오즈는요 그날 하루 만에 10만 위엔을 땄다고 합니다. 1993년에 말 그대로 이 하루를 놀았는데 집 두 채를 벌어들인 셈인데, 그 도박장의 주인이 양뼈를 비롯해서 이 노름에 참가했었던 모두가 돈을 잃고 마오즈가 혼자서 모두 다 땄다고 하는데, 그러자 마오즈는 아주 했어해 하는데, 야, 내 온 지 나흘이나 됐었는데 이제야 운이 슬슬 트기 시작하네. 이건 무조건 어제 그 한 판 한 그 아가씨 덕분인 것 같구나. 내 빨리 가서 그 아가씨를 잡아다 떡 한 판 더 쳐야겠다. 여러분 내일 봅시다. 이 도박에 미친 놈들은요 또 이러한 미신을 믿는 놈들이 많다고 합니다. 노름을 하기 전에 이 아가씨와 합판하고 그 기운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따게 되면 그 다음날에 더 많은 팁을 주고 다시 한번 철석철석이는 거죠. 이놈들한테 행운을 가져다 주는 여신이란 게 바로 이러한 게 아닐까요? 매개 도박장 부근의 아가씨들 중에는 다들 이렇게 소문난 행운이 여신들이 있었으면 또 이 그녀들은 더 많은 떡값을 받아간다고 합니다. 이어 바로 이튿날 마오즈 이놈은 이 돈독이 제대로 올랐는지 아예 아침 8시부터 찾아와서는 담배를 뻑뻑 피워대면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거 마오즈 마오거 아닙니까? 저도 어제 거의 2만 위엔을 떼었는데 이거 뭐 도박장을 오픈하여서 마오거한테 다 갖다 바치고, 에? 마오거를 위해 알바하는 꼴이 되겠는데요? 양변은 별로 달갑지 않은 어투로 그 마오즈한테 얘기하는데, 아이고 이게 다 그 행운이 여신 덕분이죠. 아니면 오늘 밤에 이 뼈거한테 보내드릴까요? 그러면 우리도 이 서로 철석철석으로 맺어진 돈독한 사돈관계가 되는 건가? 하하하하. 하지만 그날따라 들어오는 손님들은 늦었었고 이놈들은 아침밥까지 다 먹고 기다려서야 이 10시가 되어서야 한놈 두놈 모이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자자 시작합시다. 우리는 이 빠르고도 짜릿한 짜징화를 할 건데 재미를 보실 분들은 이쪽으로 모이세요. 마오즈는 신이 나서 또 어제 놀던 게임을 할 사람들을 이 다 모아서 시작을 하는데, 그러자 말입니다. 마오즈 이놈은 오늘은 어제보다 운수가 더 좋았다고 합니다. 10시부터 시작해서 점심 12시가 됐었는데 벌써 10만 위엔을 땄다고 하는데, 불과 2시간 만에 이 집 두 채를 땄다고 봐도 되겠는데, 야, 이 숭베이 지역이 돈 많은 사장님들 정말로 그냥 화끈합니다. 예? 아니 이렇게 잃게 되면은 우리 서판 구역에선 이제 다들 쩔쩔 매겠는데 이곳에 이 큰형님들은 눈도 깜빡 안 하네요. 했습니다. 했습니다 형님들. 하지만 그 판에서 노름을 하던 놈들은 다들 얼굴색이 안 좋은데, 아무리 돈이 많다 하여도 계속해서 잃게 되면은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어 마오즈는 싱글벙글해 하면서 또 카드들을 싹싹 한번 씻고 처음 모아서 척척척척 정리를 하고는 휙휙휙 나눠줘서 한 사람당 세 장씩 나눠주는데, 뼈거 시작하세요. 어떻게 안 보고 가겠습니까? 아니면 보고 가겠습니까? 양뼈는 마오즈의 아랫집에 앉았으니 이 마오즈가 패를 정리하게 되면은 양뼈가 제일 먼저 돈을 걸게 되는데, 하지만 말입니다. 양뼈는 한참 동안 마오즈를 뚫러지게 째려보더니 다짜고짜 그의 팔을 꽉 잡는 게 아니겠습니까? 동작 그만 마오즈야, 너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수작질이야 수작질. 에? 예? 그러자 마오즈는 활짝 놀라는 거였었는데, 문제요? 뭔 문제요? 이러한 장난치지 말라, 재미없다. 마오즈는 이 팔을 빼보려고 뻐득뻐득 애써 보지만 그 양뼈의 팔에 꽉 잡혀서 꼼짝달싹은 못하는데, 내가 왜 해서요 이틀 동안 맨날 지는가 했더니 너 이놈이 수작을 부리고 있는 거구나. 네? 야야 그 놈이 카드를 한번 체크해봐라.
양빈이 계속해서 이 마우즈의 두 손목을 꽉 잡고는 다른 도박꾼들을 보고 마우즈의 카드를 확인하라고 하는데, 너는 뭐야? 너 손님한테 이래도 되는 거야? 마우즈는 계속해서 뻐득뻐득거리며 어떻게 해서든지 그 카드를 없애려 하지만 어디 되겠습니까? 형님의 양뼈 형님의 이놈의 카드는 내장입니다요. 네, 이 마우즈라는 놈은 타짜들한테서 이 기술을 좀 배웠었다고 합니다. 한계구역이 큰 형님인데 워낙에 도박에 환장을 하게 되니 이 타짜들한테서 강제로 한 수 배운 거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 세장이 카드로서 그냥 어떠한 패이면 어떠한 패로 그냥 가게 되겠는데 이놈은 내장이 카드로 하다니. 그러면 번마다 이 내장 중에서 필요한 세장을 뽑아서 하게 되니 이 당연하게 이길 확률이 높아지겠죠. 하지만 이러한 기술은 이 천부적으로 타고나야 이 손이 눈보다 더 빨리 움직이는 건데, 하지만 마우즈의 손은 이 남을 쥐어패는 단단한 건다리 손이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예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양빈한테 딱 걸려들고 만 거라고 합니다. 어쭈, 마우즈야 마우즈, 우리들은 세 장이 패를 놀았었는데 이 니놈은 혼자서 네 장이 패를 놀고 있었네? 내가 왜요 이틀 동안 맨날 지는가 했다. 야들아, 이놈을 묶어라. 그러자 양빈이 부하들이 이 우르르 몰려들어서 그 마우즈를 꽁꽁 묶기 시작하는데, 양빈 형님 빙거, 이거 다 오해. 내 그냥 이 심심해서 장난을 좀 쳤었는데 미안하오. 그러자 미안? 하, 참 어이가 없네. 여러분이 얘기하세요. 이놈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양빈은 이 도박을 함께 했었던 손님들을 보고 묻는 거였었는데, 그러자 마우즈는, 여러분들 제가 미안합니다. 아니 근데 저 암만 그래도 서판구역의 강바지인데 멘트 좀 주시죠. 네? 제가 요 며칠 동안 딴 돈 20만 위엔을 다 뱉어낼게요. 그래서 이 도박꾼들은 다들 화는 빡치는데 그 누구 하나 감히 입을 여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놈이 흑사회 조폭 두목인데 오죽하겠습니까? 하지만 그 양뼈는 콧방귀를 끼는 거였었는데 서판구역이 강바지 지랄하고 자빠졌네. 너희네 서판구역에는 인물이 그리도 없니? 어? 너 같은 게 다 강바지를 하게? 내 이렇게 얘기할게. 조스가 살아있어도 나의 이 도박장에 오게 되면 고분고분해야 될게다. 강바지인지 뭔지 그거 누구도 못 봐줘. 야들아, 도끼 준비해라. 이놈 손가락 하나 자르자. 그러자 마우즈는 이 있는 힘을 다 해서 뻐덕뻐덕거리는 거였었는데, 야 양뼈야, 너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니? 너 요만한 일 때문에 우리 서판구역이라 뭐 전쟁이라고 하겠다는 게 뭐야? 다 같이 죽을 일 있니? 하지만 양뼈는 뭐 들은 채도 안 하고 이 부하한테서 받은 도끼를 받아서 시퍼렇게 날이 선 걸 확인을 하는데, 그러자 마우즈는 거의 뭐 울기 직전이었었고 진짜 지푸라기라도 있게 되면 잡고 싶은 심정이겠는데, 맞다 야 그 누구야? 쇼해야 너 지금 뭐 하냐? 너 올 때 권총을 차고 왔잖아. 빨리 빼들어서 이 숭베이 촌놈들한테 우리 서판구역의 무서움을 보여줘. 그러자 말입니다. 양뼈의 부하놈들도 그새 산탄총들을 꺼내 드는데 거의 대여섯 자루가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뼈거, 내는 그냥 마우즈와 함께 구경을 온 놈입니다. 내는 노름도 안 했으며 뭐 기술을 부린 적도 없으니 그냥 가도 되죠? 응? 그러자 양뼈는 그 쇼회를 잠깐 보더니 나가봐라고 하는데, 그제야 양뼈의 부하들은 이 산탄총을 거두고 쇼회한테 길을 쫙 내주는 거였었는데, 너 이놈 쇼회야 너도 인간이야? 응? 함께 와서 나를 버리고 혼자서 도망쳐? 너 그러고도 의리도 먹고 의리도 사는 이 건달이 맞냐고? 그러자 말입니다. 쇼회는 갑자기 권총을 빼드더니 그 마우즈의 아가리에다가 갖다 꽂는 게 아니겠습니까? 너 주둥아리 조심해라. 돈 20만 위엔 딸 때는 내를 쳐다도 안 보더니 이제 와서 네가 뭐 의리고 뭐고 나불거려? 니는 그런 말 할 자격이 없다, 알았나? 그리고 건달이라는 게 쪽팔리게 노름을 하면서 수작을 부려? 이제부터 어디 가서 서판구역이 강바지라는 헛소리를 제치지 말라. 니는 오늘부로 도태다 도태, 알았나? 쇼회는 그 마우즈의 얼굴을 손으로 툭툭툭 치고는 이 권총을 빼고 나가는 거였다고 합니다.
이 쇼회라는 놈은요, 아직은 이름을 그렇게 날리지는 못하지만 이 몇 년이 지난 뒤에는 엄청 크게 되는 놈이라고 합니다. 워낙에 날카롭고 이 지독한 놈이었었는데 아직은 정치적 빽이 든든하지 못해서 활약을 못하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난 뒤에 이놈이 친동생이 경찰서 서장으로 올라가면서 쇼회 이놈이 길을 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때 또 이 쇼회 때문에 이 흑사회 바닥에서는 피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요. 양뼈도 쇼회 이놈이 웬만한 놈이 아니란 걸 느꼈었기에 그냥 보낸 건데, 이 양뼈는 마우즈야, 니놈 사회생활을 어떻게 했길래, 어? 이 꼬라지야. 됐다. 야들아, 이놈이 오른손에 그 제일 한가운데 손가락을 빼서 고정을 시켜라. 이 부하놈들은 그 마우즈의 오른쪽 가운데 손가락을 이 억지로 빼서 테이블 위에 꽉 누르고 있는데, 뼈거! 아니, 뼈예!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그러면 네, 이 50만 위엔을 내놓겠습니다요. 네, 하지만 이미 다 늦었다는데 양뼈가 도끼를 콱 하고 내리찍었는데 어라? 안 잘라지네? 또 콱 하고 내리찍었는데 어라? 또 안 잘라지네? 뭐야? 이 도끼가 무뎌졌냐? 콱콱콱콱콱 또 다섯 번을 내리찍어서야 겨우 잘려나갔다고 합니다. 에이, 야, 손가락 하나 자르는 게 헐채타야. 아야, 근데 미안하게 됐네. 하나를 자른다는 게 이게 몇 개야 이게? 세 개를 잘라버렸네? 야, 근데 이놈은 기절한 거니? 깨워라! 마우즈는 처음에 두 도끼를 맞았을 때는 으아 하고 비명을 질렀지만 그래도 안 끝나고 계속해서 내리찌르자 그만 끼익 하고 기절해버렸다고 합니다. 이 차가운 수돗물을 이 세수대에다 받아서 얼굴에 확 하고 뿌리자 그제야 눈을 뜨는데, 응? 이 눈을 뜬 마우즈는 그 눈앞에 덩그러니 놓인 물건을 보고는 엉엉 울어대는 거였답니다. 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오른쪽 중지와 이 두 번째, 네 번째 손가락 이렇게 세 개였었는데, 하지만 양뼈 이놈이 이 도끼질을 어떻게 했었기에 두 번째 손가락과 네 번째 손가락은 거의 칼탕을 쳐놔서 형태조차 못 알아볼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세 개의 손가락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글쎄, 이 고량주에 푹 담겨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어, 하하하하! 다들 보셨죠? 나 이 양뼈의 도박장에 와서 뭐 수작을 부리게 되면은 어디 강 빠지고 뭐고 무조건 손가락을 잘라야 됩니다. 이 손가락 당근 술은 우리 도박장에서 이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전시를 해놔라. 여러분, 나의 도박장은 이렇게 제일 공정하고 제일 깨끗한 곳이랍니다. 그러니 양뼈만 믿고 안심하고 게임들 하십시오. 네, 양뼈 이놈이 바랬던 게 바로 이건데, 새 도박장을 오픈했으니 이 손님들한테 아주 든든한 인상을 남겨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마우즈 같은 놈이 그 희생양으로는 딱 맞겠죠. 하지만 말입니다. 허나사나 이 마우즈는 한계 구역이 조폭득 강바지인데 그냥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까요? 또한 그럼 이 일은 웬나의 일당과는 과연 무슨 상관이 있었을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잔!